사모님을 도쿄에서 처음 만나셔서 결혼까지 성공을 하신 거고, 아프리카에 있는 모리셔스 섬까지 신혼여행 가신 다음에 사모님의 초이스로 골드온 모리셔스를 구입해 오시고, 친구분들과 마시다가 맛있어서 수입사를 차리신 게 맞나요? 아니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굉장하신 분이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영상에서. 골드 오브 모리셔스의 한국 수입사 대표님이 이렇게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본 영상은 어떠한 물건, 뭐 협찬을 받지 않은 그냥 순수한 그런 영상임을 알려드리고,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골드 오브 모리셔스 수입사 다니는 최재식이라고 합니다. 어떤 거를 주로 수입하시죠? 수입 품목 리스트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럼, 스파이스드 럼인데 이제 클래식 스파이스드하고 쉐리 스파이스드 두 종류가 더 있고, 나머지는 이제 와인 쪽이 좀 있어요. 스파클링 와인과 레드 와인, 네, 뭐 화이트 와인. 이 골드 오브 모리셔스 제가 영상에도 몇 번 언급을 했지만, 이 다크럼을 수입하게 된 그런 에피소드가 너무 좋아서 저도 손님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본인 입으로 한번 그 에피소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하면서 신혼여행을 가게 됐는데, 와이프가 뭔가 좀 특별한 걸 원했어요. 남들 다 가는 몰디브나 이런 데 말고 특별한 데 가보자 해서 골랐던 데가 아프리카의 모리셔스인데, 저는 그냥 선택권을 맡겼었거든요. 거기가 어디야?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는데, 와, 비행기로 편도로 23시간 걸려요. 가는 데만 23시간인가요? 예, 그래서 기간은 보통 5박 8일 정도 잡고 여행을 가요. 갔는데 이제 올 때 면세점에서 선물을 사잖아요. 모리셔스 특산품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초콜릿이나 아니면 사탕수수, 설탕, 그리고 이런 럼. 저는 애초에 술을 잘 못해서 관심도 없었어요, 이 럼이. 신혼여행 갔다 온 날 되게 친한 형들이 있었는데, 그 형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왔거든요. 네. 저희가 놀러 오세요 그래서 좋은 술을 가져왔습니다. 네. 사람들이랑 마시게 됐는데, 네. 술을 잘 못하는 제가 혼자서 한 반병을 마시더라고요. 이거를요? 네. 이게 그래도 40도인데 제가 위스키 같은 거 잘 못하는 게 킥감? 탁 치고 올라오는 그런 거를 그런 게 좀 많이 어려웠는데, 이거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마시기 굉장히 편해가지고 그날 같이 마셨던 형들이 농담으로, 야, 이거 한번 수입해봐 했는데 진짜 수입하게 됐어요. 회사 그만두고. 회사를 다니고 계셨어요? 네, 그 당시에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일단 그만두기 전에 그래도 와이프 의사는 물어봐야 되니까, 야, 이걸 한번 수입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했는데, 네, 해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회사 그만두고 수입을 하게 됐어요. 아니, 그 뭔가를 좀 그래도 알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한국에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건지, 이게 잘 팔릴 것 같은 건지, 이런 건 좀 조사를. 이게 그쪽 업계에 제가 만약에 근무를 했었으면은, 그런 거 사전조사 같은 걸 좀 많이 해봤을 텐데, 저는 그냥 기업의 인사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가지고 출가는 전혀 상관없는데, 이쪽 사정을 전혀 몰랐어요. 앞뒤 안 재고 그래서 그냥 수입을 바로 했는데, 확실히 그쪽 업계에 있지 않다 보니까 유통 같은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수입하는 건 별 문제가 아니었지만, 이거를 이제 어디다 파느냐, 뭐 팔 때야 많지만 이제 그쪽에서 왜 받아주느냐, 어떻게 어필을 해야 되느냐, 어떤 메리트를 줘야 되느냐, 그런 게 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굉장히 고생했죠. 회사를 그만두시고 퇴직금을 받으시고 자본금으로 이제 수입사를 오픈을 하신 거잖아요. 네.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브랜드마다 다르고, 그 이제 이쪽 업계 경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제 주종 따라 다르긴 한데, 저는 할 때 보통 브랜드당 한 X선에서 와인 같은 경우는 좀 더 저렴하고요. 증류주 같은 경우는 이제 단가가 좀 있고 세금도 비싸고 유통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비용이 꽤 많이 들었어요. 저도 이쪽 관련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뭐 유통의 그런 자세한 거는 몰라가지고 말만 들어도 어지러운데요, 저는. 전 지금도 어지러워요. 스파이스럼 롬클럽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와인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가장 먼저 수입하신 건 그냥 골드 오브 모리셔스. 그렇죠. 네. 컨테이너로 오나요? 네, 저는 팔레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팔레트? 예, 한 팔레트 단위로. 팔레트가 그거죠? 그 지게차가 이렇게. 네, 맞습니다. 한 팔레트에 지금 저 제품 같은 경우는 480병 들어있거든요. 480병? 네. 자본금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근데 이게 제가 만약에 이쪽 업종의 경험이 있고 유통이 좀 더 쉬웠으면은 아마 그거보다 절반? 절반 내지 3분의 1 비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일반 회사원이셨던 분이 갑자기 수입사를 덜컥 오픈을 하셨는데, 초이스도 너무 좋으셨던 것 같고, 또 항상 주류박람회나 이런 곳에 가면은 항상 인기가 많아요.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이나 가게에 오시는 손님분들도 이거 어디서 팔아요 도대체? 하는 분들도 되게 많고. 아, 네. 그래서 이거 왜 어디서 파나요 이거? 그걸 말씀 좀 해주세요.
아 이게 아까 했던 얘기 계속 이어지는데 유통 라인이 제가 확실히 부족해요. 이게 아 그게 이어지는군요. 예 되게 큰그 와인 뭐 파시는 그쪽 네. 공장이나 아니면은 뭐 외국계 그 마트 C 뭐 이런 데 들어가고 싶은데 확실히 그쪽 MD 분들이 저희 제품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제안서를 한번 보내긴 했어요. 근데 아직 회신을 받진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운도 좀 따라줘야 되는데 아직은 제가 좀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거좀 넣어주세요라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닌 거네요. 유통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대형마트는 제가 계속 그 문은 두드리고 있긴 해요. 그래서 언젠간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그래서 이제 남대문 골드컴퍼니? 골드컴퍼니 예. 부산 쪽인가요? 네, 맞습니다. 주라샵? 주라샵은 천안인가요? 천안입니다. 네. 이쭈? 이쭈. 네, 이쭈에 지금 네. 들어가 있어요. ITZU일 거예요. 이쭈. 예. 우선 요거를 이용을 해서 제가 네. 칵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원하시는 칵테일 있으신가요? 일단은 그 제조사 오피셜 레시피 있는 그 골드 패션드? 골드 패션드. 네. 그게 골드 오브 모리셔스 제조사 오피셜 네, 레시피인 맞습니다. 거죠? 네.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골드 오브 모리셔스. 아, 네. 일단은 리치코라는 그 제조사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확인 가능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제작 중이에요. 홈페이지 만들면 이제 거기서도 공식 레시피 몇개 추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골드 패션드. 골드 패션드의 변형판이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님이 고양이를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완전 좋아하죠. 그래서 여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표님 수입사 회사명이 로엔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까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로엔히가 무슨 뜻인지. 그 제가 키우는 고양이가 두 마리 있는데 두 마리 합친 거예요. 로스하고 히레. 로스 앤드 히레. 로스카츠, 히레카츠 해가지고 일본에 되게 오래 계셨다고. 네, 일본 살때 매주 토요일마다 가던 돈가스 집이 있었는데 우에노 쪽에 거기 돈가스가 진짜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명 깊어서. 사모님을 거기서 만나셨다고. 네, 와이프는 이제 일본에서 학생이었고 저는 이제 주재원 직장인이었고. 이거 골드 패션들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들이 설탕 시럽도 필요하고요. 포트 와인이 또 필요해요. 포트 와인은 뭐 좋아하시는 거 쓰시면 될것 같고 중요한 건 얘니까요. 자꾸 내 맘이 설레요. 그래요. 처음 면세점에서 처음 사신 거예요, 그러면? 네. 현지에서 드셔보시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이. 네. 조금 진짜 모험이셨을 수도 있는데. 네, 모험이고 제일 운이 좋았죠. 이게 와이프가 안 샀으면은 못하는 거였고 또 거기 가지 않았으면 못하는 거였고. 편도로 23시간 비행이면은 지금 그냥 직항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직항이 있으면은 한 11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렇죠. 없어가지고 이제 두바이나 아니면은 동남아시아 쪽 경유를 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비행기를 한번 내지 두번 갈아타고 이제 대기 시간도 두바이에서 한 4시간 내지 6시간, 7시간 이 정도 대기를 하고 이제 그다음 비행기를 탑니다. 모리셔스섬 신혼여행지로 굉장히 유명하고 관광지로 유명하더라고요. 네, 유럽인들이 많이 가죠. 마다가스카르 동쪽에 있는 섬이에요. 비싸지 않나요? 근데 되게 유명한 관광지 가는 것보다 조금 더 저렴했어요. 몰디브 이런 데 가는 것보다 전체적인 경비 자체는 좀 저렴해요. 아, 또 그쪽이 이제 관광지로 많이 먹고 살다 보니까 관광객이랑 현지인이랑 시비가 붙으면은 경찰이 관광객 편을 좀더 들어줘요. 네, 얘기를 좀더 들어주고 어떻게든 잘 해결하려고 하고. 근데 마지막에 갔을 때가 제가 이제 코로나 터지고 갔었는데 와 그때는 정말 시선이 좀 많이 따갑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중국인들이랑 일본인들, 한국인들 구분을 못하니까 그럼요. 다 똑같은 아시아인들. 네. 와 그렇게 불친절한 적이 없었어요. 마지막에 갔을 때는. 요즘 난리도 아니죠. 네. 제가 이제 마지막 갔을 때 이제 모리셔스 출국하는 날그 날부터 모리셔스가 이제 입국 됐어요. 금지. 예. 그래서 그때 갔던 신혼부부들은 전부 다 관광복 타고 격리하다가 이제 돌아온 케이스죠. 이 골드 오브 모리셔스는 1년 숙성된 럼이잖아요. 네. 어떤 오크통에 숙성이 됩니까? 1년에서 3년 숙성시킨 럼세 종류를 먼저 블렌딩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포트와인 캐스크에서 1년 동안 추가로 숙성을 시킵니다. 그럼 1년 숙성이 아닌 거네요?
따지고 보면 그렇긴 한데 일단은 제조사에서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니까 네, 제가 이제 거기 뭐 반해서 더 추가할 필요는 없어요. 다가와줘 날 바라봐줘 날 사랑한다고 말해줘 밤하늘의 별도. 확실히 포토와인을 넣으면은 그 빨리 희석되는 맛이 네, 그걸 좀 잡아주더라고. 감당할 수 없는 마음들이 날 힘들게. 완성됐습니다. 골드 패션. 차오르는 마음을 거부할 수 없죠. 맛있게 드십시오. 네. 아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오늘따라 초콜릿 향이 좀 더 두드러지네. 오 맞아요. 네. 사모님을 도쿄에서 처음 만나셔서 결혼까지 성공을 하신 거고 아프리카에 있는 모리셔스 섬까지 신혼여행 가신 다음에 사모님의 초이스로 골드온 모리셔스를 구입해 오시고 친구분들과 마시다가 맛있어서 수입사를 차리신 게 맞나요? 아, 예. 정확하네요. 타이밍도 되게 좋았던 게 제가 주르방남에 나갔을 때 저희 부스 찾아오셔가지고 아 이게 수입이 돼요? 물어보시면서 자기네가 수입하고 싶어서 제조사한테 메일을 보냈다 그런 부부가 두 분이 있었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그분들이 예, 하셨겠네요. 예, 그랬을 수도 있어요. 대표님을 만나 그 주르방남에서 이제 만나게 됐고 이거를 처음 시음을 했는데 너무 맛있는 거죠. 아 다크럼이 이렇게 맛있는 거구나 하고 이제 그때부터 저도 다크럼을 좀 많이 가게다 갖다 놓게 됐는데 네. 많이 추천도 해주셨고 네. 개인적으로 연락 와가지고 이거 뭐야 주문하고 싶어요 하는 그런 일반 소비자분들도 계세요. 아 예 계세요. 그럴 때는 그냥 판매가 안 되죠. 안 이게 되죠? 예 수입사는 이제 도매랑 소매한테만 되고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어요. 아... 최근에 그나마 좀 완화가 된 게 이제 스마트 오더 택배 편의점 수령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곧 신제품이 또 나온다고. 아 네. 예 이제 8년 숙성. 그 솔레라 H 이제 출시가 됐고요. 그 한국에는 이제 7월경에 들어올 예정이에요. 주르방남에 맞춰서 주르방남에 7월에 해요? 7월 첫째 주 네. 금토일 합니다. 2, 3, 4. 코엑스? 코엑스. 네. 그때 그러면 솔레라 8을 만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때 시음도 가능하고 구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칵테일은 제가 5년 숙성 솔레라를 이용을 한 칵테일을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럼 베이스 칵테일 중에 옐로우 버드 라고 하는 그런 칵테일이 있어요. 직역하자면 노랑새인데 미국에 있는 무슨 새 종 중에 하나더라고요. 또 다크럼을 사용을 해서 이름은 아마 옐로우버드에서 다크버드나 골드버드 이런 식으로 좀 변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작년에 7년 숙성이 원래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었었나 봐요. 맛을 봤는데. 그래서 다 갈아엎고 8년? 네, 올해 8년. 그래서 출시하자마자 지금 탑넘에서 지금 골드메달 아마 받았을 겁니다. 네. 이건 집에서 만들기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갈리아노 자체가 이렇게 쉽게 구입하실 수, 잘 쓸 데도 없고 병만 크고. 호신용을 위해서라면 한 병 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칵테일에 호신용이요? 네 방망이로 들고 다니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가끔 카페 보면은 저희 저 모리셔스럼 거꾸로 들고 이거 토르망치라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다크버드보다는 골드버드가 훨씬 더 그게 더 좋겠네요. 골드버드 완성됐습니다. 아, 처음 마셔보네요.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저 갈리아노라는 술을 네. 술이죠 저거? 네 술입니다. 네 처음 맞아봤어요. 예. 이렇게 들고 많이들 다니시더라고요.
관광이죠. 모리셔스가 아프리카 소속인가요? 아니면 모리셔스 공화국이라고 따로 있나요? 한때는 영국령이었고 한때는 프랑스령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독립을 해서 모리셔스라는 그 독립 국가예요. 아, 되게 작던데요, 나라 그 섬이? 거의 제주도만 하다 보면 되고, 예,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국토의 85%가 사탕수수 밭이에요. 흑당 버블티, 그때 흑당. 네. 그게 이제 모리셔스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많고, 되게 신기한 게 그렇게 많은 사탕수수 종류가 수백 종류래요, 거기서도.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예, 예. 그래서 그것도 어떤 걸 써서 럼을 만드냐에 따라 맛이 천차만별이라 그러더라고요. 자, 오늘 출연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어요. 네. 이게 진입장벽은 굉장히 낮아요. 정말 속된 말로 돈만 있으면 다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유통 같습니다. 이게 내가 팔 수 있는 라인이 있느냐, 어디에 어떻게 팔 거냐, 그것만 준비되어 있다면 누구든지 쉽게 하실 수 있는 업종이긴 해요. 한국에 좋은 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가 뭐 다크롬의 선두주자는 절대 아니에요. 기존에 들어왔던 좋은 제품들도 분명히 있고, 예, 그렇긴 한데 저희 럼 말고도 이제 좋은 럼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회 되시면은 또 한 번씩 드셔보시고 그 럼에 대한 인식을 먼저 바꾸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럼에 대한 인식이 어떻다고 느끼십니까? 아, 우리나라 그 75도짜리 있죠? 비어일럼. 네. 그것 때문에 이제 하고, 이제 우리 옛날에 그 엘사에서 나왔던 큐 선장 뭐 이런 거. 예. 선장님. 예, 선장님. 그것 때문에 좀 럼 인식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진짜 이게 칵테일용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좋은 놈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기회 될 때 꼭 한 번씩 드셔보세요. 아니, 왜 다른 다 그런 걸 홍보해주고 계세요? 사장님만 해줘도 돼요. 원래 그래요. 다 같이 먹고 사는데.